자, 이제 우리의 김진서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앞선 쇼트에서는 66.81 14위를 기록을 했고요. 96년생 현재 한체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네, 김진서 선수 쇼트에서는 트리플 악셀에서 약간 실수를 해서 더블 악셀 처리가 되었는데요. 본인의 장기인 트리플 악셀 프리에서는 잘 성공해 주리라 믿습니다. 음악은 진 켈리의 사랑은 비를 타고. 굉장히 표현을 잘해요. 진서 선수가 이 음악을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진서 선수 여유가 있어요, 지금. 악셀 점 좋아요. 더블 토. 커뮤니케이션 연결도 좋습니다. 어려운 점프를 연달아 두 개 성공 잘해줬습니다. 표정에 오늘 좀 여유가 있는데요. 네, 보는 사람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장면을 보는 듯한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진서 선수. 그리고 관중들의 호흡도 굉장히 좋죠. 발바꿈 지지시스템. 음악과 딱 맞춰서 아주 좋습니다. 하나가 돼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곡 해석 능력이 좋은 김진서 선수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부분에서 상당한 본인이 기대한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반부까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 점수가 중요할 텐데요. 더블 컴비네이션. 네, 세 가지 점프 컴비네이션 미션고요. 샷건 더블 악셀.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스텝 시퀀스 들어갑니다. 엣지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전체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유가 있어요 오늘. 네, 음악을 충분히 표현해주고 있죠. 어려운 턴들의 연결 잘해주었고요.
뮤지컬 주인공처럼 마무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김진서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만족한 표정이에요. 네, 본인도 일단 4회전 토울룩 점프를 성공했어요. 네. 네, 그리고 어려운 점프를 다 성공했고요. 두 번째 트리플 악셀에서 약간의 랜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연기도 좋았고요. 스텝 시퀀스도 좋았고요. 네, 음악에 맞춰서 자신감 있는 표정 연기와 풍부한 감정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김진서 선수. 아, 굉장히 만족한 표정이고요. 네. 점수도 기대해볼 만하겠네요. 상하는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네. 다시 한번 좀 봐주시죠. 네, 퍼드럼을 뛰었고요. 트리플 악셀. 깨끗하게 뛰었어요. 점프들을 다. 스핀도 약간 난이도를 받기에는 하나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요. 엣지가 그래도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연습한 대로 충분히 즐기고 나온 듯한 느낌이 있죠. 네, 본인도 만족하는 것 같았죠. 끝날 때. 김진서 선수의 본인 최고 프리스케이팅 점수는 138.11, 합계 점수는 207.34점이 지금까지 본인이 세웠던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오늘 그 점수를 갱신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인데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본인의 최종 207.34점을 과연 오늘 넘어설 수 있을지.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네, 본인도 즐기고 있고요. 충분히 그게 모두에게 전해졌고요. 실력으로도 보여줬습니다. 표현력이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아, 오늘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말 알겠네요. 네, 딱 보이죠? 네. 음악이 진서 선수와 잘 맞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진서 선수가 그걸 즐기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카메라 보면서 정말 여유가 있고요. 개구진 장난기가 많은 선수예요. 네, 스타성이 다분한 김진서 선수. 네. 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점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본인의 최고 기록을 넘는 좋은 점수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153.41, 총점 220.2. 네, 진짜 잘했네요. 최고 기록을 세웁니다, 김진서 선수. 220.2. 아, 현재 1위로 올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김진서. 아, 미소를 짓고 본인이 만족을 드러낸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럴게요. 코치 선생님도 잘했다고 응원해주네요. 아, 오늘 미소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김진서 선수입니다. 네.